요시키류즈님, 석현님, 역방님, 라이트모카님, 삼덕님 이 다섯 분이 아마 주축으로 하고 계시고요. 이외에도 자, 제가 총대를 메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마비노기 관련 스트리머 요시키류즈님, 석현님, 역방님, 라이트모카님, 삼덕님 이 다섯 분이 아마 주축으로 하고 계시고요. 이외에도 양털님? 양털님이셨나? 양티셔츠님 맞아. 양티셔츠님 맞아. 양털이래. 그리고 트위치랑 아프리카TV도 있는데 아프리카TV는 제가 좀 접어가지고 모르고요. 트위치 쪽은 거의 유튜브랑 연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진심으로 놀란 게 누구냐면 역시 라이트모카님이 굉장히 놀랐어요. 마비노기 저도 굉장히 오래 했고 방송도 되게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여태까지 봤던 마비노기 시청자가 제일 많았던 사람은 울프서버의 알트리아건이라는 형님이 계셨어. 아프리카에서 하셨는데 그분도 100명이 넘었어요. 근데 라이트모카님은 최근에 보니까 300명을 찍으시더라고. 와, 마비노기로 300명을 찍는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라모님께서 그렇게 인기가 많고 유일하게 마비노기로가 1만 명을 찍을 수 있는 이유는 시청자분들이랑 굉장히 잘 놀아주세요. GBS 봤을 때도 마비노기 자체로 갔다가 시청자 구독자 늘겠냐 이런 비판의식을 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젠젠 씨는 마비노기 대하는데 마비노기 솔직히 인기 없는데 그걸로 뭐 되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라모님이 정말 그걸 된다는 걸 보여주신 분이에요. 아, 라모님 너무 칭찬했나? 이거 너무 대놓고 칭찬했나? 그러니까 역방님 같은 경우도 이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역방님 같은 경우는 정말 안정적이고 차분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마비노기 열심히 하시죠. 시청자분들이랑 소통도 정말 너무 잘하시고 유튜브 영상 컨텐츠도 종종 올리시죠? 착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청자 입장에서는 마비노기 지식 깊이가 엄청 깊으시고 쉽게 설명하시더군요. 전 개인적으로 역방님의 교육 컨텐츠 쪽으로 좀 더 만들어보면 어떨까? 우리 요시키 류지님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시죠. Always 방송 플레이하시고 빠짐없이 보이시는 분이죠. 그쵸? 요시키 류즈는 약간 되게 프리한 스타일이야. 좀 더 자유로우신 분이라고. 약간 막 같이 막 노는 걸 좋아하시는 건데 막 노는 거. 요시키님은 연예인 중 유일한 마비 유저라고요? 연예인이시라고요? 요시키님이? 요시키님 각도 요시키님 각도이시라고요? 그래? 내가 물어본다. 들어가 도방에 내가 지금 물어본다. 어? 요시키님 안녕하세요. 아 지금 한시디만으로 너무 바빠. 로젠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 방에 또 와주시다니 이렇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요시키님이 곽도원이다. 팀장님하고 이렇게 아 저 생긴 게 곽도원이라고요? 아니 생긴 걸로 한 게 아닌데 생긴 게 아니라 연예인 곽도원 본인이시라고. 아 연예인 곽도원 본인이시라고?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잖아. 요. 아,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잖아. 고소희님 강퇴. 제가 지금 요시키님 잠시 뒤에 합류하고 방송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해요. 야 나와. 야 코소희 나와. 코소희 나와. 낚시 성공. 삼덕님. 아마 정말 마비노기 유튜브 컨텐츠 만드는 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삼덕님도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영상도 만드시는데 날이 갈수록 편집 실력이 좋아지셔가지고 지금 되게 잘 나가시지만 앞으로부터 엄청 나가시지 않을까. 정말 마비노기 정말 깊이 있게 게임 플레이 하시는 분 같고요. 제가 봐도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마비노기라는 것만 쳐봐도 일단 라이트모카님 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삼덕님께 보이고요. 내 거는 저 아래 있어. 난 한물 갔어. 나는 망했어. 나는 안 될 놈이야. 자, 척현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척현님 항상 라이브 쪽에서 정말 열심히 많이 하시는 분이죠. 제가 볼 땐 거의 매일매일 하시는 분 같아요. 아직까지 컨텐츠적으로 영상 만드신 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지만 제가 볼 때는 만들면 솔직히 금방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척현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이미 라이브 하시는 것 자체로 굉장히 크다. 이미 솔직히 마비노기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인식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역시 척현님도 그중 하나 아닌가요? 아 휘광님을 언급 많이 했구나. 휘광님은 컨텐츠 쪽으로 특화되신 분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마비노기 치고 보시면은 이거 본 것 같은데 했다 싶은 컨텐츠들은 휘광님 만드신 게 많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재밌는 것들도 많이 만드시고 라이브도 요즘에 하시죠? 라이브도 하시는 거 간간히 본 것 같은데 특히 마도카에서 이제 그 마비노기 스토리 관련된 영상들을 자주 올리시거든요.
양 티셔츠님. 전 이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은 마비노기 인트로 영상들을 만드셨다는 게 굉장히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영상을 만드셨어요. 한마디로 초보자 가이드 번외편이라고 이렇게 영상을 만드셨는데 긴데도 불구하고 영상 구성이라든가 나레이션하고 스토리하고 개그 같은 것도 넣어주시고 정말 잘 만드셨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감사한 분들이야. 지금 제가 언급 못하신 분들 이외에도 마비노기 방송하시는 분들이랑 방송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시죠. 저는 저도 마비노기 시청자라서 마비노기 방송하시는 분들 있으면 놀러가서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그 웅팀장님 봤을 때 보셨다시피 웅팀장님도 그렇고 개발진분들도 그렇고 마비노기 방송 정말 많이 봅니다. 내가 장담하는 여기 중에서 지금 시청자 중에서 개발자분들 계신다 지금 여기 지금. 의외로 막 코성인이 막 그 개발진일 수도 있고 해당 게임 유저가 컨텐츠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한번 컨텐츠 해당 컨텐츠에 빵 뜬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다시 마비노기가 다시 붐이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제가 알아본 유튜브 스트리머 분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저는 조무레기 마비노기 유튜버예요. 전혀 여러분들 전혀 다른 스트리머 분들께서 저에게 대해서 뭐 어떻게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조무레기라서 제가 언급했지만 언급 안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마비노기 방송하시고 마비노기 영상 만드시는 모든 창작자, 모든 BJ, 모든 스트리머 분들 정말 당신이 넘버원. 고생하시고 더 좋은 마비노기 만들어주세요. 저도 항상 보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안녕.